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런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이 크루가 판단에 진화합니다. 바로 요번에 새로 나온 스킨이죠. 메카크루 우. 와, 저 진짜 이 스킨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간지나는 거 봐. 미쳤다. 오, 무려 스킨 가격이 300보석이 되는 그런 엄청난 스킨인데, 퀄리티가 보니까 그 정도 값어치 하는 것 같긴 해요. 전용 외형, 그리고 목소리도 바뀌고요. 뭐 싹 다 바뀌기 때문에 거의 뭐 전설급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카크로우로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구매 들어갑니다. 뿅!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오, 어, 메카크로 너무 멋있어. 똥땅땅, 똥똥똥땅땅땅. 자, 이제는 불사조 크로우 시대를 넘어 메카크로우 시대가 찾아왔어요. 화이! 오, 야, 목소리 바뀌는 것도 대박이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단계 진화한 최종 진화형 메카크로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쇼던 맵 같은 경우에는 바위 장벽 전투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아, 벽이 많네요. 아, 이러면은 활약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메카크로우는 무적입니다. 자, 한번 달려봅시다. 출발! 호잇! 오, 기대돼요. 저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두둥. 오, 목소리 바뀐 것 좀 멋집니다. 애들 지금 메카크로우. 와, 번개 칼 뭐? 번개 칼 뭐야? 야, 그, 어, 다이너마이크야. 너 따위가 지금 상대할 만한 상대가 아니야, 나는. 어, 잠깐만. 이거 아니다. 살짝 빠져줄게요. 이거 살살살 괴롭히면서 각 볼게요. 허잇. 자, 이게 진짜 그 전 이게 번개 칼을 쏘는 게 너무 멋. 아, 이거 안 되는데. 최종 진화형이라고 말하자마자 죽어버렸네. 자, 이번엔 제대로 갑니다. 어, 거의 뭐 약간 건담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아파. 이 뭐가 이렇게 아파. 자, 일단은 견제. 아우! 아, 짜증나게 하네. 아야. 헐. 아, 피 채울게요. 안 되겠다. 이거 먹고만 빠지자, 그냥.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자, 좋아요. 일단 두 개는 챙겼고. 어? 뭐야, 너도 메카크로우냐? 너는 짭퉁이다, 임마.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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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나의 메카 크로우가 이럴 리가 없어. 아 맵이 근데 조금 빡세긴 해요. 크로우가 벽이 많아가지고 초창류 애들이 좀 좋거든요 사실은.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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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국내 북이요. 헐, 그렇지. 마무리, 마무리 긁고. 야, 그래도 근접은 세긴 세. 자, 살짝. 어. 피 채워주고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승리각 잡혔거든요. 솔직히. 헐. 저 펜부터 좀 처리하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호우, 호우. 호우, 뺨! 으드 들어오려고. 좋아. 이번에는 메카크로 승리각 잡혔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어? 이런 개꿀이 또. 그리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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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위험하다. 얘가 크로가 아무리 그래도 아우 얘가 몸빡이 센 건 아니라 가지고 힘들긴 하네요. 아 이거 삼각 뭔데? 봐봐. 오 저항이 거셉니다 아주.
일단은 이펙트가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확실히 두번만 나. 하하. 마무리 마무리. 넌 이미 죽어있다. 오마에와 모신다이루. 나니 죽어라 임마. 넌 기어 나오게 돼있어. 마주 나가면서 아마 아무 아리. 그치? 이게 정상적인 거지. 메카크로가 등장했는데 말이야. 자, 잠깐만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예. 자, 일단은 이게 싸우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메카크로의 외형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야, 이거 뒤쪽에 날아다니는 뭐 제트팩? 제트 부스터 같은 게 달려있어가지고 슝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생긴 거는 완벽한 뭐랄까 건담이나 아니면은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허이. 그리고 날아다니면은 그 뒤쪽에 달려있는 제트팩이 발동이 되면서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공격할 때 세 발에 전기 단검? 예, 전기 단검을 날리거든요. 이게 또 아주 이펙트가 멋있습니다. 돈, 솔직히 돈 값어치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하하, 멋있다. 팀전으로다가 우리 메카크로의 위력 한번 제대로 보여줍시다. 자식들, 메카크로 모습 보자마자 애들 당황할 겁니다. 약간 폐기로 압살하는 스킨 버프 매겨가지고 1등각 잡습니다. 하잇! 무조건 승리각이에요. 전기 공격 때문에 아파. 체력 회복도 잘 안 돼. 하드 캐리 각 잡혀요. 그리고 호우! 뺨! 그렇지, 무서울 게 없다. 자, 이게 저의 전기 단검 때문에 체력 회복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피 관리가 어려워. 헐. 우후! 날아 올라. 뺨. 퍼스트 블러. 더블 킬. 트리플 킬. 와, 전장의 지배자. 하드 캐리 하시는 거 보이나요? 순식간에 카운트다운. 여유 여유. 긁고 긁어 긁어. 아, 긁어. 에헤. 넌 이미 죽어있다. 마무리 어택!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이거 메카크로스니까 게임이 더 잘 되는 느낌인 건 기분 탓인가요? 마지막으로 듀오 쇼다운으로다가 우리 편 또 저 메카크로가 캐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도 좋네. 파이트. 그리고 야, 난리 났다. 일단은 한 팀 한 명, 아직도 한 팀 안 죽었네. 근데 저희가 파워큐브 수급이 아예 안 됐어요, 이거. 이런 애들 먹고 커야겠다. 꺼꺼라치! 꺼꺼, 이거 꺼꺼라치! 음성도 바뀌니까 재밌네. 아,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한 팀도 안 죽은 게 조금 애매해요. 너 뭐하냐? 자냐? 아, 쟤 상태 이상한데? 헐. 허이 허이 호호. 피해주고 야야, 빠져. 그거 먹을 때 아니야. 아, 왜 그걸 욕심을 내, 이 자식아. 아, 이번에는 진짜 좋아. 햄,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포트 해주세요. 햄 선생님. 아, 근데 얘도 그냥 등장하자마자 바로 돌진하네요. 아, 괜찮아. 이거 파워큐브 수급은 아주 쏠쏠하네. 파워큐브 달달해요. 순식간에 5파워. 노. 그렇지. 마무리 칵. 메카크로의 전기 충격 때문에 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원래 뒤로 빠지면은 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거든요, 얘도. 어우! 그렇지! 전기 충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이 친구랑 호흡 잘 맞네, 그러에. 오케이. 먹잇감. 새로운 먹잇감 발견. 헐? 헐? 자, 피 채워주고. 피 채워주면서. 궁극기! 뺨! 뿡! 노. 쇼다운. 허이 허이. 브링 형이네.
어, 짝뿌링 안녕. 일단 짝뿌링 커트. 자, 다음은 너인가요? 일로 와. 양각으로 잡을게 해요. 허이. 아! 아, 귀찮게 하네 진짜. 뭐야 좀 죽어. 죽어. 잘 가. 넌 이미 죽어 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메카크로 우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아, 앞으로 크로우 스킨은 요 메카크로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그런 스킨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